안녕하세요. 카니발크 TV의 자동차 주간 카이슈 해드리는 비디오 진단에서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해볼 거는 여러분들 왜 현대차가 뭐 로봇 회사까지 이제 뭐 인수한다, 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보셨을 거야.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까지 인수하냐,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야. 뭐 저 말고도 뭐 많은 분들이 또 리뷰를 하시니까 저도 뭐 뻔한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는 자동차 회사를 끌고 가는 게 힘들거든. 앞으로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통합형 이동 수단이 이제 융합형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그런 형식의 이제 이동 수단으로 변화를 줘야 돼. 이제 이동 수단을 이 자동차 네 바퀴 굴리면서 동물처럼 이제 걸어 다니고, 아니면 사족 보행, 이족 보행, 두 다리 인간처럼 이렇게 걷는 있는 그 로봇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제 회사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그 기술을 조금 따먹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자기네들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다리를 하나 이제 걸친다 그러지,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 양다리 약정은 이제 하는 거 중에 하나야. 현대차는 앞으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육해공, 아직 이제 바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동 수단이 필요한 하늘과 땅을 다 이제 이 이동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미래 자동차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 답이 안 나오거든, 이 자동차 시장에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자동차만 가지고 이제 팔아먹는 시대는 이제 앞으로 현대차는 미래 비전이 없는 거야. 이제 미래의 꽃은 이제 물류거든. 물류 중심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 언택트 시대로 갈수록 이제 집 앞에까지 뭔가를 갖다 주고 이동해 주고 이제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야.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면.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도 단순히 지금 어떤 시작점에서 어디까지 도착점까지만 이동해주는 이런 자동차 역할을 떠나가지고 도착했을 때 그 다음까지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이 이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택배를 사람이 이제 갖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을 이제 활용시켜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쪽에. 그러니까 이제 현대 글로비스라든가 이런 자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을 통해가지고 지분을 인수하는 거지. 모비스나 뭐 자기네들 회사들 있잖아. 이런 회사를 통해가지고 그걸 확보해 놓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그냥 다 일반적인 리뷰어들이 이런 얘기는 하는 거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대차가 왜 굳이 이거를 샀냐, 저는 그렇게 봐. 단순하게 보면 자동차에 필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로봇 인수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뭐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인수를 했다, 뭐 향후 미래 차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 로봇을 인수했다고 딱 그 기사가 발표했을 때 아 얘네들이 군사 기술을 위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걸 사는구나, 결국에는 현대에서. 왜 그럼 이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서 검색해 보시라니까. 검색해 보면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 거야. 우리나라 이제 뭐 철도 국가 기관 산업에 필요한 뭐 KTX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고속 우리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기차 같은 거 이런 거 생산하고, 탱크, 전차, 뭐 군사 용도에 이런 기계화 시키는 이런 장비 시스템 개발하는 거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탱크 만들고 하는 회사가. 이 로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로봇 기술을 확보시키려고 구매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인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같아. 단순 뭐 자동차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는 우리나라 그 국방 기술을 위한 현대차의 그 포석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핵심이고, 또 로봇 기술이 군사 이쪽 국방 쪽에는 보면은 막 그 로보틱스 그 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막 백덤블링 하고 막 장난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막 바퀴 달린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자동차 막 이런 게 이제 보이잖아. 그런 이유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 얘네들 현대 로템 때문에 이걸 사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라는 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여러분들. 마음 먹었다고 이게 뭐 자동차 뭐 뚝딱뚝딱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 자동차라는 거는. 그리고 이 자동차라는 게 여러분들 이 핵심 기술의 밑바탕에는 대부분 군사 기술이 깔려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 자동차에 여러분들 이 내비게이션만 해도, 원래 옛날에 제가 이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BMW가 옛날에 뭐 화재 때문에 문제되고 막 그랬었잖아, 여러분들. 물론 뭐 그 EGR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부품. 그런 것 때문에 DPF 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난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 BMW가 중국하고 그 내비게이션 그런 기사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좀만 깊숙하게 접근해서 다른 시각을 바라보란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면은 딱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도 그 저 중국의 어떤 회사하고 BMW하고 그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거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 내비게이션 정보가 다 넘어가면 이 위치 정보나 이런 게, 독일이 미국하고 그거잖아, 같은 동맹 아니야. 그 내비게이션 기술이 BMW를 통해가지고 이게 다 넘어가고 이러면은 골치 아파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에서 제재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불로 이제 화재로 이제 터진 거야, 여기서도. 그런 게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BMW를 막아야 되니까. 그렇듯이 지금 이 현대차도 지금 그런 군사 기술을 우회적으로 지금
로보틱스를 구매를 한 거지. 왜냐면 현대차가 그거를 인수했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난 거지. 현대 로템에서 가져가는, 물론 뭐 자회사가 그냥 직접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은 이게 군사 기술을 빼간다는 걸 눈치 깐단 말이야, 다른 놈들이. 요거를 우회적으로 싹 돌리는 거지. 로봇 기술 같은 것들을 가져가 가려고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면 현대전기 같은 경우에 그걸 지금 개발해가지고 만들 수가 없거든. 답이 안 나오거든. 결론적으로 저는 봤을 때는 현대 로템 때문이다. 현대 로템의 국방과학을 좀 더 자기네들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바탕을 깔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현대차에 이제 그런 기술들도 어느 일부분 적용되겠지만, 가장 핵심은 저는 그 군사 기술, 이쪽 국방 기술 쪽에 기술 확보를 위한 것 같아. 그게 가장 확실한, 현대차가 그 정도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뽑을 수 있는 건 거기밖에 없어. 단순하게 자동차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거는 그건 거지. 현대차 지금 강성 노조 때려잡아야 되니까 노조 애들도 이제 밥 벌어먹고 살기 이제 끝난 거지. 이제 로봇들이 이제 다 이제 웬만한 물류나 이런 것들 하는 데는 다 적용될 거란 말이야.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 사람이 이제 앞으로 노동 인력이 여러분들 별로 필요 없는 사회가 이제 와. 여러분 이런 로봇 기술들이 획기적으로 AI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필요 없는 사회가 이제 점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돈을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거기다가 하겠어요 여러분들? 대기업이 뭐 쓸데없는 데 돈 투자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런 얘기는 또 어디서도 들을 수 없지. 제 리뷰니까 이런 얘기 해주지.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이게 레피셜일 수 있지만, 딱 생각해보면은 결코 레피셜이라고 하기에도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숨은 이면을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 자동차 회사에 무슨 계열사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아 얘네들이 로봇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응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는 이제 뭐 육해공 다 이제 이동수단이 필요한 곳에는 모든 다리를 걸쳐 놓는 거지. 그잖아, 드론형 헬리콥터 자동차를 만들어서 올리겠다. 뭐 이제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지금 이제 로봇들이 이제 집 앞에까지 이제 여러분들의 짐을 다 갖다 주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 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물류 판매 시스템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현대가 지금 아주 양다리 역전, 뭐 배터리도 지금 준비해야 되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자동차 회사가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로 갈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가전제품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들이 그리고 차 크게 만들어주고 디스플레이 장치 그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엄청난 크게 만들어주고 막 이러잖아. 디스플레이 장치나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여기 텔레비도 이제 엄청나게 큰 것도 막 이제 넣어주고 그럴 거라고.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가면 뭐지 않았다니까 이제 여러분. 근데 이런 전체적인 여러분들 자동차 선택에 있어서 그런 흐름을 읽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냥 덥석 그냥 사봐라. 차 아무 차나 막 그냥 하시겠죠. 네. 아무튼 오늘 뭐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까지 주간 자동차 카이쇼에 드리는 기존 지난 10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